그 중학생 학부모 김은희님의 발언을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 살고 있는 중학생 학부모 김은희라고 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에게 경고한다는 집회에서 용산 집무실이 이전되면은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온전한 공원이 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태원 참사가 난 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참사는 예기 안 된 참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참사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원전업체를 방문해서 원전의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원전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정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생각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용산 미군기지를 졸속으로 반환받았습니다. 미국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미군기지를 통해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 범벅인 용산기지를 오염 정화도 없이 용산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방을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고 사기치며 개방하였고 국민들을 모았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참사는 나고야 말았습니다. 용산 이태원 거리에서 158명의 사람이 죽고 더 많은 사람이 다쳐서 치료 중에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겠다고 애썼던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인들은 그날의 충격으로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국민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번 기회에 마약범을 잡아서 한건 해보겠다는 악마의 지시를 수행하는 경찰들만 있었습니다. 그 악마의 지시는 유가족에게 희생자 마약 부검을 제안하게 했고 지금 그 악마의 지시는 유가족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적입니다. 이제 유가족도 유가족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국민이 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인 것을 모르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임을 모릅니다. 국민을 노하게 하면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을 겁내지 않습니다. 국민을 모르는 자가 칼을 휘두르면 또 다른 참사가 납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촛불을 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루빨리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한 생명,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윤석열을 퇴진하라! 온 국민이 힘 모아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용산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